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방은 써닝방 타워 리조트의 패밀리 스위트입니다. 룸이 안에 두 개가 있습니다. 룸 크기는 69.5스퀘어미터입니다. 69.5스퀘어미터고요. 방번호 7201호입니다. 자, 들어가면 우측에 같이 욕실이 있고요. 왼쪽에는 간이 싱크대, 그리고 전자레인지, 중형냉장고, 옷장이 있습니다. 자, 우측에 이와 같이 침대가 있고요. 지금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침대 왼쪽에는 이와 같이 소파 베드가 있습니다. 소파 베드가 있어서 편히 쉴 수 있고요. 자, 침대 쪽에서 바라볼 경우 앞에는 트렁크 두세 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우측에는 TV가 있습니다. TV 바로 밑에는 의자와 스탠드가 있는 책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자, 왼쪽에는 서랍장이 있습니다. 서랍이 6개나 있는데요. 이곳에다가 옷이나 약물 등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산이 3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 방 바로 우측에는 이와 같은 자녀방이 있습니다. 지금 싱글베드 두 개가 있는데요. 좀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과 방이 커넥팅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스터룸이고 왼쪽은 자녀방입니다. 자, 옷장 한번 열어볼까요? 자, 옷장은 이와 같이 옷걸이가 있고요. 그리고 목욕가운이 두 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전장구가 있고요. 런드리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화 두 벌레가 제공이 됩니다. 자, 우측에는 텅 비어 있고요. 보관할 수 있게끔 칸칸이 보관함이 있습니다. 자, 고급 전자레인지가 있고요. 중형냉장고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이렇게 생수 4병이 있습니다. 생수 4병이 있고요. 자, 입구에 패밀리마트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콜라나 사이다, 주스, 맥주 등을 사다가 시원하게 보관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커피포트 있고요. 커피와 차 세트가 있습니다. 자, 싱크대입니다. 간이 싱크대고요. 물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과일이나 야채, 뭐 손등을 씻을 수 있고요. 세제가 있습니다. 수세미죠. 저 위에는 글라스, 와인잔도 있고요. 커피잔도 있습니다. 자, 식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접시들이 있고요. 그래서 간단한 요리, 데워 먹을 수 있는 거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 데워서 먹을 수 있죠. 자, 밑에 보면은 쓰레기 있고요. 젖은 쓰레기 넣는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자, 여기 서랍이 하나 있는데요. 열어보면 이와 같이 수저와 포크 세트가 갖춰져 있습니다. 칼, 다양한 칼과 가위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뒤에는 이와 같이 욕실이고요. 욕실은 지금 세면대가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컵이 있고요. 비누가 제공됩니다. 자, 다양한 크기의 타월이 제공되고요. 여기 헤어드라이기가 있습니다. 자, 왼쪽은 샤워 부스입니다. 샤워 부스이고요. 레인 샤워는 없습니다. 그냥 샤워기만 있고요. 아이들 닦기는 좋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면 자녀방이 있죠. 자녀방을 보겠습니다. 자, 자녀방은 의자가 두 개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싱글 침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침대 쪽에서 바깥을 보면 유리창이 있는데요. 나무들이 보입니다. 지금 커튼으로 쳐져 있고요. 자, 위에 이와 같이 TV가 있습니다. 자, TV 시청 가능하고요. 자, 왼쪽에 보면 옷장이 있고 욕실이 있습니다. 자, 옷장 열어보면 이와 같이 목욕가운이 준비되어 있고요. 옷걸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에 실내화가 있고요.
여기에 수납함이 있고요. 자, 욕실입니다. 샤워기가 있고요. 샤워부스죠? 자, 우측에는 여러 가지 세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이 있고요. 자, 이게 타월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여러 가지 변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발코니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발코니 보면 이와 같이 3명이 앉을 수 있는 탁자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여기 빨래 건조대가 있습니다. 자, 바깥에 지금 풀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풀장이 보이고 있고요. 나무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정원도 보이고 있고요. 매우 조용합니다. 자, 이상 패밀리 스위트였습니다. 69.5 스퀘어미터입니다.